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오늘은 초급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남구 대명 6동에 위치한 신축 건물입니다. 대명 초등학교 도보로 1분 거리, 대명역 3분 거리 위치한 초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본 건물 뒤편으로는 대명 중앙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올 초 대구시에서 종상향과 함께 대명동 노후 단독주택지 개발 추진한다고 계획한 동네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있을 위치이며 최초 매매 금액 23억에서 7억 다운된 16억에 매매 중인 초급매물입니다. 현장으로 이동해 보시죠.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현장에 나왔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여기가 대명 초등학교입니다. 대명 초등학교 정문은 바로 있고, 바로 저기에 있고요.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운동장에서 노는 학생들도 보이고, 학교 마치고 나와서 학원을 가는 학생들도 보이는데, 주변에 보면 옆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다 학원이 입점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입지는 여기 대명 6동에서 유동인구가 참 많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대명역 지하철 이동하는 넓은 도로가 또 이쪽 도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도 접해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길목 바로 뒤편에는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인근으로 대구시에서 올 초에 계획을 했던 노후 단독주택지 재개발 계획을 추진했던 곳이 바로 이 동네입니다. 장기적으로 가면서 점점 개발이 많아질 곳에 위치해 있고요. 오늘 매물은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보입니다. 좌측에 이제 여기는 공원이고요. 그리고 뒤에, 그리고 뒤에 보이는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인데요. 저 건물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지금 이만한 매물은 없을 매물이다. 이만한 매물은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최초 매매 금액에서 가격이 지금 엄청 많이 빠졌죠. 무려 7억이나 다운된 건물인데요. 건물 지어진 지도 1년 좀 지났네요.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완전 신축 건물이고요. 현재는 새가 다 들어가 있지만 주인 세대라든지 거주를 필요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거주가 가능하도록 조율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는 이쪽이 이제 통과도로 6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 보시면 허실 없이 네모 반듯하게 잘 올라갔습니다. 북쪽 도로를 접해 있는 건물이라서 건물료 땅을 굉장히 활용성 있게 잘 사용했는 건물인데요. 건물 전면도 아주 넓은 건물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먼저 건물에 도착하면 좌측에 주차는 4대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그 옆으로는 상가, 그리고 건물 들어가는 입구는 상가 옆쪽으로 있습니다. 이 건축물 현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1층 상가 하나와 원룸 한 가구, 2층 원룸 하나, 투룸 세 가구, 3층 원룸 두 개, 투룸 하나, 쓰리룸 하나, 4층 원룸 하나, 주인 세대 총 12가구가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전면이 너무 좋아서 이 카메라에 한 컷에 잡히지가 않는데요. 현장에 와서 보시면 건물 인물은 더욱 좋게 보이실 겁니다. 이 건축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건물 들어오면 1층에 두 가구가 있습니다. 1층에서 이제 수익 나오는 것만 해도 108만원이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1층 여기 원룸 하나 들어가 있고요. 건물 도로에서 봤던 상가에서 이렇게 총 두 개가 1층에 들어가 있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계단실 센서 등도 상당히 고급진 걸로 설치를 해두셨고요. 2층입니다. 2층 총 4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룸 하나, 201호, 그리고 202호, 3호, 4호까지 해서 투룸으로 3가구가 들어가 있는 구조이고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복도 공간도 이렇게 넓게 빠져 있어서 세입자분들 뭐 택배라든지 이런 거 보관하기에도 참 좋을 것 같네요. 3층도 동일하게 이렇게 센서 등 참 고급진 걸 사용을 해 두셨고요. 2층하고 배열이 조금 다릅니다. 301호 같은 경우는 원룸, 2호는 여기 2호도 원룸이고요. 3호 3룸, 4호 2룸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가구 수는 같지만 배열이 조금 다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위에 4층도 현재 세입자분 거주 중이신데요. 4층 주인세대 인테리어 제가 이 건축물 지어질 때 한번 봤었어요. 근데 주인분이 직접 살고 싶어 할 정도로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구조로 밝은색 톤으로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고요. 현재 세입자분 1억 5천 전세 거주 중에 있는
주인시대입니다. 주인시대 내부에서 단독 옥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주인시대 궁금하신 분 물론 계실 텐데 이제 한번 나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봐 드릴게요. 오늘 건물 정말 파격적인 인수 조건입니다. 내려가서 건물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5개, 투룸 4개, 쓰리룸 하나 주인세대 총 12가구입니다. 대지는 260제곱미터, 건물은 509제곱미터, 대지구평 산산시 78.7평, 건물 154평입니다. 건축년도 22년 5월 18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초기에 23억에서 7억이나 다운된 16억에 대출은 현재 8억 있고요. 임대보증금 현재 만실입니다. 6억 현재 인수가, 인수 조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인수가격 2억에 인수가 가능한 건물이고 주인세대 거주시에도 3억 5천에 인수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540만원에 은행이자 400만원 제외하고 140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수익률은 현재 8.4% 나오는 건물이고요. 고금리 시대에도 8.4% 금리가 안정되면 충분히 10%가 넘어가는 신축 건물에 엘리베이터에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대구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 이 건물만큼 좋은 건물이 없다고 강력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건물 정말 놓치지 않게 발빠르게 나오셔서 선택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는 핫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